자, 안녕하세요. 마린코스트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마린코스트의 산호농장이라고 해야 되겠죠? 산호농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. 오늘 보여드릴 거는 비효율의 끝을 보여드릴 겁니다. 왜 이렇게 비효율이 되냐면, 저희가 필요한 사이즈의 장소를 임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. 그리고 거리나 어떤 사이즈,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, 그리고 이제 그 조건에 맞는 곳을 찾기는 찾았는데,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 수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냥 임대만 먼저 하고, 임대료만 내고 있는 상태죠. 뭐든지 딱 타이밍이 잘 맞아서 손실 없이 가면 너무 좋은데, 뭐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죠.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, 다행인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필요한 공간을 준비를 한 거. 그게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거든요. 필요할 만한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찾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. 저희가 준비한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. 자, 저랑 같이 한번 이동해 보시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고요. 저기 앞에 큰 건물 있죠. 저건 아니고 저거 옆입니다. 아무튼 저렇게 생긴 건물들이 여기 되게 많은데, 여기가 앞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무인화로 운영이 될 거라서 여기 오셔도 사람은 없습니다. 항상 잠겨 있는 상태일 거고,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저희가 산호를 키우는 양식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될 거라서 이 안에는 사람이 없을 예정이에요. 저희 마린코스트 매장에서 지금처럼 차가 안 막힐 때는 30분 정도 걸리고요. 하남도 서울에서 들어갈 때 차가 많이 막히니까 차 막히면 1시간, 안 막히면 30분,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. 아, 개인적으로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, 이런 데 오면 무섭더라고. 1517호지? 1517호. 1517일걸? 이 간판도 뭐 간단하게 할 거잖아. 그냥 거기 돼 있을 거 아니야, 기본적으로, 틀은. 여기 아무것도 안 돼. 요거네. 아, 다 띄었네. 자, 도착했습니다. 자, 마린코스트 산호농장 MC 코랄랩의 처음 공개하는 모습이죠. 자,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. 발코니가 있고, 이제 여기에 수조가 가득 차게 될 건데, 언제가 될지. 자,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, 소리가 너무 울린다. 여기에서 이제 산호 양식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. 지금 전체적인 공간은 20평 정도 되는데, 매장이 아니고 그냥 축양을 할수 있는 전체적으로 축양장을 다 구성을 할 거라서 생각보다 많은 산호가 들어갈 겁니다. 저희 매장과 별도로 분리된 형태의 산호 양식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할일 없이 돈을 쓰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요. 준비가 또 되는 대로 또 업데이트 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